예. 감자가루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감자를 말려서 하는 건가요? 아, 잘 몰라요. 그 감자 전분 만드는 방법은 잘 모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팔던데 감자 전분? 섞여가지고 앙금을 가라앉혀서 물 따라내고 그러고 그 가리를 가라앉은 가리를 말려서 전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감자는 수분 함량이 79.5%로 많은 데다 저온 저장 시설이 없으면 쉽게 부패돼서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말을 추출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장에서 가공된 녹말가루를 이용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간단하게 녹말가루를 만드는 방법과 감자를 이용한 요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분은 그 여러 가지 곡류나 서류의 그 열매라든가 뿌리에 많이 뿌리의 세포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진이겨 가지고 전분을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감자 전분은 그 특성이 그 굉장히 물에 잘 가라앉는 그러니까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조를 할 때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감자 전분을 만들 때는 그 이제 감자를 그 옛날에는 푹 썩혀가지고 그 물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그 감자 전분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감자 녹말을 만들 때는 분쇄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감자를 분쇄기로 갈아서 60mc의 재로 칩니다. 녹말이 섞인 물과 찌꺼기를 분류한 후 녹말이 섞인 녹말젓을 자연 침각법으로 가라앉힙니다. 감자 녹말은 곡물 녹말보다 입자가 크고 비중이 무거우므로 5-6시간 내에 깨끗이 가라앉습니다. 녹말이 가라앉으면 윗물을 따라 버리고 앙금을 말립니다. 앙금을 건조시킬 때는 오븐 같은 화력 건조법으로 빨리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기가 없이 말린 녹말을 120mc 정도의 고온 채로 치면 감자 전분이 만들어집니다. 수산 제품이라든가 어육 제품의 그 연착제 그런 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과자 원료라든가 아니면 그 의료약품, 화학약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적으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감자는 녹말을 비롯해 단백질, 칼륨,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합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리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삶은 뒤 그릇에 담아놨습니다. 양파는 잘게 썰어서 버터와 함께 넣어 볶고 볶은 양파를 감자가 담긴 그릇에 함께 넣습니다. 뜨겁게 달군 냄비에 올리브유와 밀가루를 갈색이 나게 볶으면서 우유를 조금 넣습니다. 볶은 밀가루를 감자가 담긴 그릇에 넣은 뒤에 가정에서 쓰는 믹서 등으로 곱게 갈아줍니다. 양이 많아 농도를 맞출 때는 육수나 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감자 스프가 완성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느 가정에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감자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강판에 갈면서 물에 담궈둡니다. 고운 채를 이용하여 물에 담궈뒀던 감자가루를 거른 후 물기를 꼭 짜고 전분과 소금만을 넣어 양념을 합니다.
그리고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먹기 좋은 크기로 노릇하게 부칩니다. 기호에 따라 청고추나 홍고추를 넣어 부치면 더욱 맛있고 이쁜 감자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요리는 감자 크로켓입니다.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야채를 섞어 튀겨주면 좋겠죠? 감자는 푹 삶아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양파는 곱게 다져서 후라이팬에 넣고 고기도 함께 넣어 볶습니다. 이때 간은 소금과 후추로만 합니다. 으깬 감자에 양파와 고기 볶은 것을 함께 넣어 주걱으로 골고루 삭습니다. 달라붙지 않도록 쟁반에 밀가루를 조금 뿌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다양한 모양을 꼭꼭 눌러 만듭니다. 체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한 덩어리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립니다. 푼 달걀에 반죽을 고루 묻히고 빵가루를 충분히 씌워 잘 붙도록 합니다. 튀김 기름을 180도 정도로 가열한 뒤 노릇해지도록 뒤집어 가면서 튀겨냅니다. 감자는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도 찌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감자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무기물이나 비타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 간식용으로 튀겨주시면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조리법 굉장히 간단하죠. 첫 번째 그 감자 스프는요. 우리가 감자에는 다른 영양소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지방 함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지방 함량이 많은 그러한 버터라든가 올리브유를 넣어가지고 이 감자 스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혹시 올리브유나 버터가 없으면 마가린이나 아니면 식용유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만드셔도 됩니다. 감자전은 감자전을 부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색깔을 감자를 갈변시키지 않고 깔끔하게 부치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갈 때 물을 충분하게 넣어준 상태에서 갈아가지고 다시 그걸 고운 채로 걸르면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그 감자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을 충분히 부어서 갈거나 갈아서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먹지 않는 당근이라든가 또 시금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게 다져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 크로켓을 만들면 훨씬 더 영양이 강화된 그러한 크로켓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집에 혹시 냉장고 뒤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재료 활용하셔서 맛있는 아이들 간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